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종목 수급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현대글로비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포착주에 걸러진 것 같은데 네. 이 데일리 스핀 점수 보니까 77점대입니다. 어떻게 종목을 분석하시는지요? 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죠. 보통 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또 연간 주당 배당금 DPS를 최소 5% 상향과 그리고 배당 성향 최소 25% 이상을 약속을 했고 현재 이 신규 배당 정책을 향후 3년간 적용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오늘 이제 강력한 수급까지도 유입이 됐고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좀 이격을 좀 발생시키면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좀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운업이란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운송 또 벌크 운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23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7만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간주 한번 유지해 가보시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대글로비스 상승 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관의 물량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매매가에서 판단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포착주 네 데일리 핫스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이 데일리 스핀에서는 점수가 74점, 거의 후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75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수주 엄청난 변동성을 네. 딛고 네, 오늘은 양봉의 흐름으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명한 모바일 게임 회사죠. 네. 이 쿠키런이라는 IP 관련 사업과 벤처 캐피탈 사업도 영위 중에 있고 예, 지난번 이 쿠킹런 킹덤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가도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엄청난 대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430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7,4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적자였죠. 근데 올해 다시금 흑자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재무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새로운 게임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죠. 바로 쿠키런 모험의 탑, 이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강력하게 모였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개파락을 만들었고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력을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주가 위치가 그닥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가죠. 시가 한 6만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력을 한 6만 8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이 단기적 전략이 좀 유용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가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금 이번에 또 저점으로 다졌던 5만 5천 원 정도짜리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참여자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모험의 탑의 만족도가 6점 만점에 5.2점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만약에 잘 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평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도 있어서 네. 예, 보셔야 되는데 모험의 탑. 고 게임이 조금 더 추가적인 그 폭발력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가늠자이네요. 네. 예, 여러모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유진 로봇입니다.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유진 로봇은 일단 뭐 교육용 로봇, 그리고 UP 커터스 홈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군사용 로봇, 이런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이번에 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계약 이슈가 하나 나왔죠. 한 30억 정도 이제 로봇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 자율 이동 로봇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회사는 적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본 총계도 383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년도 매출액도 30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인 반면에 시가총액은 2,881억으로 좀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좀 흐름을 보면은 추이가 조금 하락 추세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월봉상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일봉상을 보면은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단기적인 반등력이 반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이슈만으로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로 주가 상승력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이 유진 로봇을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 좀 손실권에 있었던 분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 상승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일단 한번 빠져나온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7,200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매수 수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재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유진 로봇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로봇주 유진 로봇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네오셈이고요.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4.9 예, 이렇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에서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아군의 음봉인지 적군의 음봉인지 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오셈 일단은 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좋은 이슈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오셈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CXL이라는 이 고대역폭 HBM 메모리를 이은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CXL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한 네오셈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미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좀 이제 차세대 메모리 쪽에 장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좀 많이 부각을 받아서 현재 자본 총계 1,0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한 6,0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6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인기 몰이를 하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보통 이렇게 한 5배에서 아니면 10배, 많게는 한 20배, 30배 정도까지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현재 이 자리가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가
논하기에는 현재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일단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지난번에 나왔고 좀 조정을 거쳤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려면 일정 가격 권역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가격 권역이 이제 15,2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 15,200원을 만약에 돌파를 실패하면서 일정 부분 눌렸을 경우에는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내일 시세에서 이 15,200원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를 염두해서 조금 더 홀딩 전략을 펼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500원 그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신고가는 17,150원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5호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이제 박 대표님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대봉 LS에 오늘 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 K뷰티가 북미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찍었다라는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대봉 LS도 그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왜냐면 이제 대봉 LS가 화장품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한 번의 또 이슈가 나왔죠.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오늘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봉 LS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랑 맞물려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본상 목표 매수가를 좀 11,6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벌써 이제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12,400원 정도를 지금 찍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 이제 종가로 빠르게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이 되는데 내일 정도 시세에서 오늘 종가 대비 좀 밀려서 한 11,900원 정도를 터치를 해준다면 요 가격권 이하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3,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데 혹여라도 이제 13,3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지난 이제 2023년 7월에 고점을 찍었던 이 15,000원 부근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3,3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11,9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예, 그 부분 좀 정정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호장 관심주 전략이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 이제 5호장이고 이제 내일장 전략도 마련해야 되니까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좀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외국인 기관의 하익 매물로 코스피는 좀 보합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의 매수력으로 인해서 상승력을 좀 반등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들어가기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시장 상승력을 바라보신다면 올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호장 관심주 전략 이어서 예,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핏 함께해 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